지금 이 우리 학당의 로고가 뭐 에고와 참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온 우주에서 이 불국토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 불국토는 이제 진짜 사실은 이런 불국토는 팔찌 이상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대승경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집을 버린 분들이죠. 팔찌의 특징이 뭐냐면 아집이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구현하는데 에고가 방해가 안 돼요. 에고는 있는데 에고가 방해가 안 되는 경지. 제가 주장하는 이분들은 양심, 육바라밀, 양심 51% 이상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그 왜 팔찌냐면 원래 7지부터 가능인데 팔찌는 노력도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돼요, 이게. 7지는 미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분합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7지부터는 늘 51%로 살아가요. 이상으로. 51% 이상이죠. 예.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에고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해를 많이 받죠. 아니, 저를 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방해를 많이 받죠. 그런데 방해가 안 받아요. 죽이겠죠. 이것만 되면. 사실 육바라밀 하고 싶은데 에고가 막아서 못하는 거잖아요. 안 막아요. 에고가 이때부터. 근데 칠지는 좀 노력을 해야 에고가 그 저항하지 않는데 팔지는 진짜 망가지겠다 하고 막 나 진짜 막 삐뚤어질 거야 하고 뛰어들어가서도 사바세계에서 육바라밀을 하고 있는 자동으로. 51%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말한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통하는 경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아버지 뜻대로 했다. 이 말이 나와요. 이때부터는 나는 모든 거를 육바라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원래 불국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또 레벨이 있죠. 7지, 8지, 9지, 10지가 있잖아요. 이 왕은 10지 보살이에요. 화엄경 입장입니다. 화엄경. 또 다른 경전들은요. 그 이제 능가경 같은 경우에서는 예, 12지 부처. 12지에 상응하는 꼭 12지라는 말 안 쓸 수 있습니다. 능가경 등의 경전에서는 12지, 즉 10지에서 자, 10지도 아직 중생성이 있거든요. 근데 중생성이 완벽히 없는 경지로 가려니까 11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과합니다. 여기는 번뇌가 완벽히 사라진 경지. 그래서 12지 가면은 이제 완벽히 중생성이 잘못 그렸습니다. 중생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이 12지부터는 이제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이 존재는 지금 불경의 표현대로. 근데 재밌는 건 화엄경은 여기서 끊습니다. 유식학이나 거기서 11지, 12지란 표현 안 쓸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다 해서 불지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 능가경 이런 경전들은 십지에 있는 중생성을 한번 없애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화엄경에서는 중생성이 없이 불국토에 있다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 화엄 십지경에서는 십지에서 끝내고 십지가 이미 부처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대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아미타불 지금 석가모니불도 여기 계시다고 보는 거죠. 대승 열반경은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 여기 계시다. 관세음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여기 계시다. 수많은 경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 동방에 있는 아촉불이 여기 계시다. 아무튼 동방에 있다 서방에 있다 말들은 많은데 아무튼 불국토라는 존재는 우리 이제 중생들 구제의 어떤 센터죠. 영적인 센터죠. 이 영적인 센터에 이 센터가 우주에 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불국토들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주에는 수많은 또 부처들이 존재하면서 불국토에 머무시면서 또 자기가 이끄는 그 보살들과 함께 중생을 구제하러 다닌다. 이게 이런 이론들이 이제 확 대승불경에 대거 등장함. 그래서 그 석가모니불도 그때 열반에 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준 방편이었고 석가모니불은 당신은 무승 장엄국이라는 최고로 장엄한 국이라는 뜻이죠. 무승 또 이길 자가 없다. 이길 자가 없는 장엄국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아미타불은 안락국이라고 하는 극락정토에 있고 또 동방아촉불 이분은 또 묘희국이라고 하는
묘희 세계에 계십니다. 묘희국, 묘희 세계. 이 양, 지금 여기 묘희국에서 지구로 지금 파견된 양반이 유마거사예요. 그래서 유마경지에 가면 묘희국이 나와요. 묘희 세계. 그런데 그 마촉불 밑에 있는 양반인데, 근데 실제로 유마거사는 나중에 대승불교 분들이 이걸 이분은 또 부처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촉불을 유마거사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분명히 유마경에서는 별개의 캐릭터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유마거사가 아촉불이라는 입장. 왜냐하면 석가모니에 뒤지지 않거든요, 유마거사가.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아촉불로 보는. 아니면 유마거사는 금속열애라고 하는 어떤 열애의 화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유마거사가 묘희국에서 왔다는 건 유마경 안에서 나오니까 금속열애 따로 아촉불 따로로 볼 게 아니라 아촉불로 바로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럼 이런 게 초기불교 분들은 지금 이게 들으시면 미쳐버려요. 우주에 이 석가모니불 한 분이 계셔야지 도대체 나중에 나올 미륵불하고 석가모니불 꼭 과거에 지나간 부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 우주에 동서양, 동방, 서방 막 수많은 불국토에 부처님들이 등장하고 석가모니도 열반에 들었다는데 아니래요. 저기 살고 계시대요. 이거 완전히 그 반전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열반에 안 드시고 지금 어딘가에 다른 우주에서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대승경에서는 무조건 중요한 게 뭐냐? 불국토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가 사실은 베이스 캠프지 결국 이 우주를 다 불국토로 만들어야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불국토가 중요해지고 즉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 것 이게 중요해지고 그러려면 돌아가시면 안 되고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셔서 안 되고 영생하셔야 돼요. 즉 현상계 안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셔야 돼요. 저 영생의 의미는. 어떠세요? 참나가 영생한다 이런 차원의 영생이 아니고 영혼육이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을 도와주죠. 계속해서. 법화경의 핵심 주제도 이겁니다. 불국토와 영생. 이 영생을 불교식으로 무량수라고 합니다. 무량수.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아미타는요 무량이란 뜻입니다. 아미타. 그럼 불 그러면 아미타파 그러면은 이제 아미타파 아미타유스 두 가지 이름으로 써요. 그럼 그게 뭐냐면 무량 지금 불이라고 하는데 무량광이 있고 무량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량광은 빛이죠. 빛. 요거는요 무량수는 예. 생명의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죠. 이게 성경하고 통하다니까. 유마경을 잘 읽으시면 성경이 보여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같이 얘기하다 도마복음이 이제 성경의 또 제5의 복음이라면 유마복음은 제가 유마복음이라고 아예 했잖아요. 유마복음은 제6의 복음으로 쳐도 될 정도로 자 신약성경 4대복음이 청년 예수의 가르침이라면 유마경은요 좀 장년 예수의 느낌 문제의식이 똑같고 같은 입장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둘 다 뭡니까? 불교 대승의 끝판왕이 유마거사예요. 지금 대승의 사실은 그 시작점을 알린 게 신약성경입니다. 한 마리 양을 구했을 때 더 기쁘다. 이미 구한 99마리 양보다 완전히 그 사실은 잃어버렸던 저기 얘기는 뭡니까? 인간으로서 완전히 그 타락한 존재죠. 그 타락한 인간 하나를 건졌을 때 더 기쁘다. 우주는 더 기쁘다. 이런 발상의 대승 정신을 표방한 게 신약이죠. 대승하고 그 놀라울 만큼 그 위대한 대승 사상을 표현한 그 두 경이 뭐가 먼저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마경이 사실 이제 연대로는 기원 1세기 이후 거거든요. 신약보다는 좀 뒤에 정리됐다고 보이지만 아무튼 놀라울 만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주제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면서 네, 또 생명이시다. 우리한테 영생을 주러 오셨고 빛을 비춰주러 오셨다. 그 아미타경에서 이 빛은 뭐죠? 네, 반야, 지혜, 생명은요? 자비요.
그러니까 이 빛은 위대한 지혜고요.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위대한 지혜. 생명은요? 영원히 왜 이 우주에 머물러야 될까요? 중생 구제하려고요. 대승에서는. 그래서 이건 잡입니다. 실제로 달라이라마 존자 강의하시는 거 보면 법신, 법신과 색신이라고 강의하시는 게 있어요. 색신은 보신, 즉 영계의 몸 보신, 그리고 물질적인 몸 화신을 아우르는 겁니다. 다 색깔이 있으니까. 이건 색깔 없고. 색깔 없는 몸, 색깔 있는 몸. 법신과 보신 한 다음에 법신은 반야를 상징하고 색신은 자비를 상징한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늘 강의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티벳 림포체들이 제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티벳에서는요. 삼신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참나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몸, 여러분의 생각, 감정, 에너지의 몸이죠. 에너지체까지 보신에 들어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몸이 이미 광명, 그 무량한 수명과 광명한 그 뭐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주 그 광명한 빛의 근원은 법신이고요. 실제로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화신은 어떤 모습으로든 물질화돼서 또 이 중생계에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화신은요 방편이기 때문에 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에 오신 석가모니의 화신을 불상에서 동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절에 가보면 안 그렇죠. 원만하고 후덕하신 알 수 없는 인종도 알 수 없는 분이 앉아있죠. 그분은 보신을 그린 거예요. 보신. 후덕한 덕을 상징한 거예요. 인자한 미소. 그러니까 실존하는 화신의 석가모니부를 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막 왜 금칠을 해놓을까요? 몸에서 원래 막 석가모니가 금색이었을까요? 빛이죠. 빛. 빛을 상징하는 빛. 빛이 나는 몸. 그래서 빛이 나면서 장엄한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몸. 그거는 왜냐? 왜 중요하냐? 자비. 중생을 남김없이 영원히 구제하러 다니기 위해서. 빛은요. 그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빛이 중요. 빛과 생명. 이게 대승에 와도 그대로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강조되면서 대승에서도 천국, 기독교의 천국에 해당되는 불국토를 강조하게 되고 즉 기독교도 똑같아요. 이 세계가 원래 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죠. 이미 천국은 이 땅에 펼쳐져 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동시에. 자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천국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가 적기 때문에 천국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불국토도요. 이미 우리 자성에 있는 불성에 의해서 이 우주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미 불국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더러운 똥 옛자 써서 예토로 보이느냐. 불성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불성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또 불국토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진짜 불성의 뜻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 이상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사는 세계는 또 더 청정한 불국토로서 존재합니다. 어떠세요? 대충 또 아까 아라한 얘기랑 또 아주 다른 얘기죠. 이 같은 종교 같으세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데 또 만나고 있다는 게 이제 재미죠.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이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만 좀 구분하세요. 아미타불이 실제 계신 곳은 아마 여기 불경에 의하면 팔지 이상의 세계일 텐데 아미타불이 그 만드신 극락정토 있잖아요. 요건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요거는 아까 다른 이 뭐 아축불이 계신 묘희국, 석가모니불이 계신 무승장엄국 이런 데랑 달라요. 극락정토는 부처님이 미쳤어요. 그냥 아미타불 이름만 내면 들어가게 해주는 극락정토예요. 이게 좀 달라요. 다른 정토들은 그거 아니에요. 팔찌돼야 들어가는 정토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도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면 묘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막 살면서 거듭난 이가 가는 세계를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내가 다 구해줄게. 쏜다. 이런 개념의 천국이 있어요. 즉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이 또 갈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지상정토에 더 가까워요. 온전한 천상정토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름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열려있어요. 악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팔지 이상이 가는 일반적 정토랑 달라요. 즉 수행이 익어서 온전히 그 육바라밀의 연꽃을 피운 존재들이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들어오면 내가 피워 줄게 강제로라도 뭐 이런 정토죠. 이 정토는 구분해서 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 대승 경전의 주석가들은 이 정토는 방편으로 쳐서 실제로 안 봐요. 심지어 그 화엄경의 제일 유명한 통현장자 같은 분들 이건 아예 그냥 대놓고 이건 방편토 방편으로 설하신 정토 이래 버립니다. 실제로는 그 대승불교 이론에 맞질 않거든요. 이름만이면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것도 놀랍게도 기독교랑 통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 한 기독교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들어가지 함부로 넣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정토는 진짜 이제 기독교보다 더 싸요. 이름만 열 번이면 싸요. 심지어 열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정확히 해도 데려가겠다. 무조건 데려가겠다는 양반이에요, 저분. 너 아미타불 한 거 외지 않았냐? 아닌데요? 해도 데려가. 아닌데, 웬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그럴 기세예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 아미타, 이 연부를 안 하고 극락 가고 싶다 해도 데려가요. 여러분, 그냥 가고 싶다 하면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저 변방에 살게 해요. 대신에. 때를 좀 빼서 이제 중앙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일단 끌려가버려요. 이 정토는 무서워요. 이거는 대승 정신을 표방한 거예요. 진짜 나 다 구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극대화돼서 표현된 거기 때문에 대승의 유명한 이제 그 경전의 주석가들도 이 부분은 좀 그 아예 그 방편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토종에서는 이건 이제 또 그게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구분이 뭐냐면 대승에서는 7지, 8지 이상이 가는 정토가 제대로 된 게 실제로 정토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익어서 가는 정토입니다. 우리 정토를 보면요. 자성정토는 원래 정토가 있어요. 우리 참나자리는 원래 정토죠. 자성정토. 그리고 이 정토는 우리 공부가 익어서 가는 정토예요. 자동으로. 익으면 자동으로 가는 정토예요. 이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이 강제로 데려가는 정토예요. 사실은. 데려가는 정토예요. 그러니까 타력정토예요. 자력정토, 타력정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력으로 끌고 가주겠다. 내가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데려가겠다는 천국은 지상천국을 말하고 도를 이룬 이들이 올라가던 천국은 원래 있던 천국이고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에는 그 거처가 이렇게 많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있는 천국을 말해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천국은요.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좀 더 낮은 버전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낮은 버전의 극락입니다. 구분하시겠죠? 요거 정확히 알고 보시지 않으면 극락이면 다 극락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극락이란 말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냥 정토라고 하시면 되는 우리가 이제 칠지팔지대에서 가는 자력 정토, 타력 정토가 있는 거고 극락 정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타력 정토로서 아미타불이 만든 정토만 지칭합니다. 극락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극락 그러면 부처님 세계를 다 극락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지극히 즐겁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뜻을 굴려서 쓰시는 거고 엄격하게 쓰시려면 극락은 아미타 그 정토에만 쓰시는 게 맞아요. 석가모니의 정토는 무상 무승 장엄토 국토 이렇게 하듯이 딱 그 고유 그거예요. 아미타불의 정토. 여기는 다른 정토랑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부처님 중에 석가모니도 계시고 다 있는데 왜 지금 절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왜는지 아세요? 정토의 문을 낮춰버린 분이 아미타불이에요. 팔지대야 갈 곳을 이름만 내면 가게 해주겠다고 쌌으니 그 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쏴버렸으니 부처님 중에 부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비로운 정토를 열어주신 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성경하고 맞춰보면 또 통하죠. 지상의 천국을 열겠다는 다 끌고 가겠다. 나 믿기만 하면 다 데려갈 거야 하는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하고 통해 있는 정통. 재밌죠? 아무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미타 정토는 정말 파격적인 정토예요. 이 정토는. 좀 특수한 정토예요. 진도 이제 드디어 진도를 나가게 됐어요. 4페이지 가죠. 청정한 불국토의 필요성. 그런데 이런 청정한 불국토가 왜 필요하다고 했죠? 빈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 자, 이때 청정한 불국토는요. 자, 이런 이 팔지 이상들이 가는 세계가 원래 청정한 불국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마경에서 말하는 청정한 불국토는 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바 세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바 세계가 이미 불국토다. 현상계가 이미 천국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마경에서는 이 자체도 이미 불국토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불국토가 필요한가 이거죠. 즉 이 불성만 있으면 되지 왜 이런 사바 세계가 필요한가랑 같은 얘기예요. 기독교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땅을 왜 만드셨을까? 하늘만 뒀으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이 땅 때문에 고생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왜 놔뒀을까? 마찬가지로 이 의문이에요. 이미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청정불국토야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이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가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세계를 청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이 그냥 이루어진 자동으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노력해야 청정해지는 이 불국토가 왜 필요한가? 딱 세 가지를 강조했죠. 유마경에서 중생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바 세계가 없다면 자 오온 육군의 세계죠. 자 보세요. 이 세계 전체가 오온의 세계, 육군의 세계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청정한 곳을 우리가 지정해서 불국토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그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 이론에서 볼 때는 색구경천입니다. 구경은 끝판왕이란 뜻이에요. 끝판왕. 형상이 있는 것 중에 제일 끝내주는 하늘나라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형상을 갖고 있는 하늘나라. 거기에 이제 부처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체 세계, 이 사바 세계가 그대로 불국토라고 봤을 때 왜 필요한가? 중생들이 성장할 곳이 필요하다. 오온과 육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시겠어요? 어디서 육바라미를 실험해 보실 거고 어디서 육바라미를 실현해 보실 거예요? 두 번째,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중생한테 이득이 있는 거죠. 중생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성장이 그대로 이득인 겁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중생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말로 중생이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중생이 공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육바라미를 실천하려면 남이 있어야 돼요. 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봅니까? 남이 없는데 뭐 줄 게 없는데 뭘 줘요 상대방한테. 해서 남도 있고 줄 것도 있고 시간도 공간도 다양성도 다 존재해야 하는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연기법대로 인과도 흘러야 돼요. 인과가 선을 했는데 악의 과보가 오면 안 되잖아요. 인과도 엄정해야 되고 이런 무대가 필요하게 된 거는 중생의 성장과 이익과 중생의 공덕을 위해서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정토는 모든 중생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중생이 공덕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허공에서는 연꽃을 피울 수 없다. 오직 중생의 땅에서 불성이 온전히 구현된 나라인 정토를 만들 수 있다. 진짜 정토는 사실은 참나 자리인데 현상계에서 구현되는 정토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계속 연계해서 유마복음 느낌으로 갈 겁니다. 천국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지상에서 굳이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까? 중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는 그런 이익과 그런 공덕과 그런 성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 땅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 땅이 이 인간한테 있어서 고생스러운 이 땅이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성숙시키려고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그 자녀로 만들려고 존재한다 이겁니다. 똑같은 발상이에요. 진정한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바세계에서 육바라미를 닦아야 된다. 다른 수가 없다. 견성만으로는 택도 없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성해서 참나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참나랑 딱 하나가 돼버리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게 된 겁니다. 열반에 들어가면 끝난다는 걸 강조하는 아라한 불교의 답이 한계가 있는 답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거듭나면 뭐가 된다고요? 사바세계 전체가 이미 열반이고 이미 열반인 이 세계에서 열반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동시에 윤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 사바세계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 지구가 다 불국토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이제 또 다른 은하계를 찾아 또 떠나야 되는 상황. 빡세죠? 빡센데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혼자 우주에서 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협업입니다, 협업.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고 서로 협업하면 됩니다. 팀플을 하셔야 돼, 팀플레이. 자, 보살이 현상계에서 불국토를 수용하여, 그러니까 불국토를 인정하고 불국토를 경영하는 이유는 자리 이타, 즉, 자신을 먼저 이익되게 한 다음에 남도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다. 즉, 자신을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과 몸으로 청정한 공덕을 닦고, 그 다음 일체 중생의 성장과 이익, 그리고 일체 중생이 공덕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보살이 이런 불국토를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열반에 들지 않고 이런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겠다 하면서 불국토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중생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라한들은 어땠나요? 아라한들은 발상이 달랐죠. 아라한들은 애초에 부처님이 되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부처님만큼 공덕을 쌓을 수 없다고 이미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거 하나, 열반에 들어앉는 거 하나만큼은 부처님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삼계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법화경에서 딱 바로 뭐라고 치느냐?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이 못 따라올까봐 거기가 끝이라고 얘기했다. 너희도 다 나처럼 될 수 있으니까 10대 제자들 하나씩 불러서요. 사실 아라한들한테는 치욕이죠. 다 불러서 사실 네가 들어있는 열반 그거 진짜 아니야. 너도 나처럼 또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 너도 나처럼 부처가 될 수 있어 하고 더 윤회해서 부처 되라고 한 명씩 불러다가 다 수기를 해줘버려요. 수기는 언젠가 아주 미래에서의 부처가 되리라는 그 약속입니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라한한테는 아주 오묘한 입장이죠. 열반에 들어서 끝났다는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끝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상당히 또 치욕적인 부분. 너의 공부는 아직 진짜 설리근 공부야 라는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는 부처가 될 거야 라고 희망을 주는.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겁나게 윤회를 더 해야 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경지. 법화경부터. 근데 이 법화경이 유마경을 따라서 그 경을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화경도 부처님 얘기 그대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뒤에 창작된 경인데 유마경을 많이 참조합니다. 유마경에서 10대 제자들을 하나씩 깨죠. 그 순서랑 비슷해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한 명씩 아라한들 불러다가 수기를 해줘버립니다. 자, 유마경은 한 명씩 유마거사가 본인의 장기를 가지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혜바람이면 지혜로 제압하고 계율바람이면 계율제일 있죠. 그러니까 그 아라한들. 계율 제일 잘 지킨다는 아라한은 계율로 깨고 지혜 제일 잘한다는 아라한은 지혜로 깨버리고 지혜 제일 무슨 제일 있죠? 다 불러다가 그걸로 깨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의 장기로 본인을 완전히 무참히 짓밟는 내용이고 법화경은 좀 더 부드럽죠. 불러다가 네가 얻은 게 끝이 아니야. 너 부처 될 수 있어 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순한 법이고 한쪽은 역법이죠. 세게 거슬려서 상대방을 치고 한쪽은 부드럽게 치는데 둘 다 똑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너 네 깨달음으로는 열반 얻었다고 하는 걸로는 그 보살 될 수 없어 하고 법화경이나 유마경이 또 통합니다. 하나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불국토 영생은 법화경에서도 큰 주제고 유마경에서도 지금 이게 주제입니다. 불국토를 만들 것, 그 불국토의 거하는 무량한 수명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불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도 보일걸요, 이제. 성경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대승불경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나면 성경도 새롭게 보여요. 기존의 좁은 시야에서 보던 게 아니라 이게 우주적인 스토리구나. 우주적인 보살들의 이야기였구나 하는 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1-14. 또한 도성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이다. 불성이 구현된 자리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전개될 거예요. 자,
자,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돌아올게요. 참나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에고의 마음, 즉 오온 육군의 마음입니다. 오온과 육군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 그 마음, 여러분 마음입니다. 사실 오온 육군이 다 마음이죠. 여러분 몸뚱이도 지금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몸뚱이지 그 몸뚱이 자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팔다리가 느껴져도 여러분 마음에서 시각, 촉각의 그 조합들이죠. 후각 이런 것들이 감각의 조합들로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온 육군 해도 결국은 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서 51%의 이상의 힘을 탁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청정, 장엄,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51% 이상만 돼버리면. 실제로 보세요. 7지, 8지도 100%가 아니에요. 51% 이상 육바라밀이 늘 지배해버리면 이분들은 불국토에 가서 태어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찰나라도 늘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찰나라도 보세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 나는 반드시 육바라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서 연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겠다. 내 마음에 이게 연꽃이죠. 내 마음에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그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서 51% 이상이 돼서 차가운 냉기의 그 에고를 오온 육군의 마음을 이 열기로 눌러버릴 수 있다면 뜨거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열기가 더 51% 이상이면 이건 뜨거운 거죠. 따뜻한 거죠, 최소한. 냉기가 가시고 차가운 데보다 따뜻한 데가 더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 전체가 불국토가 돼버려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땅이, 그 자리가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밖에 따로 떠나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는 마음을 딱 품은 것만으로 저는 이 땅에서 찰나라도 불국토를 건설한 겁니다. 제 마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제 생각에서, 제 감정에서, 제 오감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찰나라도 불국토. 그러니까 불국토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순간 천국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은 과거에 미래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미래 어떻게 살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미래에 앞으로 내가 또 천국에서 벗어날지 어떨지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의 얘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수행이 잘 돼도 미리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러면 뭐하냐? 내일이면 안 될 텐데. 담배 오늘 딱 크면 큰 용기를 내서 금연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정신적으로 지고 있어요. 이런 보안이 내일 피고 있을 텐데. 내일을 왜 끄집어드려요? 지금 금연에 성공했잖아요. 찰나 금연. 찰나 천국. 이 순간, 이 찰나에 사는 걸 누리세요. 음미하세요. 내일은 내일이고. 아시겠죠? 이 성취감이 쌓여야 여러분 카르마를 바꿉니다. 근데 패배감이 계속 쌓이면 여러분 끝내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 그 이기는 성취감 있죠. 내가 이긴 자로서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긴 자인데 이게 이긴 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마게돈이란 영적 전쟁에서 51% 이상 육바라밀의 마음이 승리했을 때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불국토를 연 거예요, 사실. 그럼 내가요? 부처의 마음, 보살이 마음이 돼가지고 보고 듣는 이 세계도 사실은 불국토인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 마음에는 다 지옥이죠.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저 해를 봐도 지옥에 해요. 옆 사람을 봐도 다 지옥에 있는 동료들이요. 다 지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육바라밀의 마음에 살고 있는 분한테는 이 세계가 사실은 그대로 불국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땅에서 그 마음만 일으키면 그대로 불국토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만 깨달은 게 아니라 남까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거죠. 그럴 때는 일체의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궁극의 보살이 돼버리면 역량이 커지면 이거죠. 역량이 커져서 이제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는 이제 제가 십지보살이 됐다.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그 뭐 유식학식으로 말하면 불지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세요. 십지보살이 됐다 했을 때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마음을 저는 끝까지 파서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에 누가 붙든지 저는 다 불붙여버릴 수 있다는, 그러면 누가 있든지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고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는. 재밌죠? 그 인연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만 잘 경영하시면 다른 중생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된다.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와서 태어나요. 그럼 함께 돌을 또 닦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고 계시면 성령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천국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할 거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카르마 때문에 같이 계속 같은 걸 지향하게 되는 천국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것만 생각하게 되겠죠.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글을 읽으시면 이겁니다. 그냥 그런 보살이 도를 이루었을 때 그 보살이 사는 불국토에는 그 보살처럼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 이들이 와서 태어날 것이다. 그 보살의 그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이 거기 인연 있는 분들이 거기 태어나. 그 한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 이게 원이죠. 사실은 이 보살이 원을 세운 거죠. 내가 만든 불국토에는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들이 그 태어나게 하소서. 나랑 한 마음인 그런 중생들 보살들이 태어나게 하소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글대로 읽으면 그렇고요. 근데 글 외에 제가 또 행간을 더 읽어보면 그런 보살은 남을 또 그렇게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하게 만들 힘을 갖고 있겠죠. 자리 이타니까. 자리를 이루니는 이타까지 할 수 있죠. 다음 보실래요? 의욕이 순수한 땅. 욕망이 순수한 욕망을 갖고 있는 땅. 그 마음에 욕심이 있지 않고 순수한 양심의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땅에서는 땅이 바로 불국토가 되고 그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증득했을 때는 똑같은 마음,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생을 도와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지금 육바라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욕심을 이겨내면서. 그래서 51% 늘 그 육바라밀의 마음이 내 마음에 현전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불국토를 열게 되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불국토가 되고 여러분이 아니면 불국토를 아미타불처럼 따로 열게 되고 여러분만의 불국토가 생기고 그 불국토에는 누가 태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이 성취한 그 공덕과 통하는 이들이 그곳에 와서 태어나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시면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을 경영하고 계시면 그 천국에는 예수님과 한마음인 그 수많은 중생들이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원력으로 거기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이 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겠다 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서 동시에 나처럼 마음 먹은 이들이 내가 앞으로 성취할 불국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하고 원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랑 같은 마음인 동지들, 같은 덕후들 있죠. 같은 걸 지향하는 덕후들이 그 내 불국토에 와서 함께 동호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원을 세우는 격이 돼요. 왜? 보살은 자리만 신경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리를 원해도 이타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바라밀을 온전히 이루겠어요 라고 원을 세워도요. 내가 그 원을 세워서 성취한 불국토에는 똑같이 내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태어납니다. 내 원력으로.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그 세운 원력으로 극락에는 아미타불 이름만 불러도 아미타 그 불과 함께 할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나는 원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묘한 말인데 이게 여기서 지금 원도 읽어내야 되고 보살이 자동으로 원을 세운 게 된 거죠. 사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청정했을 뿐인데 타인까지 청정하게 해줄 수 있는 자리 이타의 그 보살의 그게 보살의 근본 소원이니까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의 소원이라는 건요. 나를 밝힌 다음에 그 힘으로 남을 다 도와주겠다고 원을 동시에 세운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경우도 내 마음만 순수하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순수하게 먹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면 동시에 다른 비슷한 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중생들을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원을 세운 거랑 똑같아요. 제 몸에 있는 암을 고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면 나중에 수많은 암 환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원을 세운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했듯이 남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을 동시에 세운 거랑 똑같아요. 보살들의 원은. 그래서 보살은 양심에 입각해서 원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좋았던 건 반드시 남에게 가하고 내가 싫었던 건 남에게 가하지 않겠다는 그 원만을 세우기 때문에 보살로서 순수한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성취한 불국토에는 또 순수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태어나게.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게 보살도의 그 핵심을 좀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리 이타죠. 핵심은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그 하는 존재가 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최고의 깨달음 얻었을 때 다른 이들도 다 그 불국토로 불러들이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한 청정한 국토이니 발심을 하는 순간 그 중생이 사는 땅은 이미 불국토로 화합니다. 그러나 그 중생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래서 불국토를 완성하게 되면 다른 중생들까지도 그 불국토에 살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계, 다른 중생의 법계까지 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법계를 먼저 정화시킨 사람한테는 이 우주에서 사람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정화시켜라 하고. 그게 또 보살의 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돌아가 버려요. 보살이 원했고 비로자나불의 이 우주 법칙이, 인연 법칙이 그렇게 경영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놀랍게도 똑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의욕이 순수한 자들이야 자들아 복받을 것이다. 불국토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읽어도 통하지 않나요? 뭔가 묘하게 통하지 않나요?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하고 지금 이 유마경에 나오는 이 가르침들이 조금씩 관점은 다른데 묘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유마경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영이 가난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니. 그렇죠. 영이 가난한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다. 그러니 영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진 자리가 이미 천국이니 그 중생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불국토에, 그 천국에는 영이 가난한 이들이 가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봤을 때 영이 가난한 이들아 다 천국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묘하게 만나고 있잖아요. 불교 버전으로, 유마경 버전으로 해볼까요? 의욕이 순수한 땅이 청정 불국토이니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그 보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온 우주에 있는 의욕이 순수한 자들아 모두 아니죠. 불국토가 너희 것이니라. 너희는 불국토에, 나의 불국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연결되고 있는 거. 그럼 이걸 육바라밀에 다 적용할 수 있겠죠. 보시를 구현하는 그 마음이 그 불국토이니, 자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불국토이니 사랑하는 자들은 불국토가 너희 것이라.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불국토이니 계율을 지키는 자들은 뭐죠? 불국토는 너희 것이니라. 계율을 지키는 자들아 불국토는 너희 것이라. 인욕하는 자들이, 인욕하는 마음이 불국토이니 인욕하는 자들아 모두 불국토에 태어나리라. 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팔복이랑 만나버립니다. 제가 그 펴낸 산상순의 인문학 보시면 팔복 하나하나가 그 유교의 인의지 신으로 연결해놨어요. 제가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유교의 인의지 신과 육바라밀이 하나라고 봤을 때 유마경과 팔복은 사실 지금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버립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팔복이 뒤에 있죠? 없죠? 저 뒤에 있죠? 맨 뒤에. 9페이지, 10페이지 있어요. 한번 미리 볼까요? 9페이지, 10페이지 먼저 가볼까요? 저는 항상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할 때 한 번 더 갑니다. 봐보세요. 마태복음하고 유마복음을 한번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 천국에 태어날 것이다. 영이 가난하다면,
요거는 영이 가난하다는 거 뭘까요? 아까 유마경에 의욕이 순수한 거랑 딱 통해요. 욕심을 내는데 순수해요, 욕심이. 즉, 나와 나 모두를 위하는 마음에 욕심을 내지, 나만 살겠다고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그게 영이 가난한 겁니다. 영이 소박한 거예요. 자기 잘 되겠다고 남 해치겠다는 마음을 안 먹는다고요. 소박하게, 소박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거의 너희 것이다. 즉, 욕심보다는 항상 매 순간 양심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불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이 소리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애통해하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요? 천국에서요. 지금 다 천국 간다는 내용이에요. 위로받을 것이다. 애통해하는 자들아, 그냥 애통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수호지심. 이게 지금 육바라밀로 말하면 지게의 마음이에요. 옳고 옳지 않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럽게 굴러가는 것, 욕심꾼들이 이 세상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여, 축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 천국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유마경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불의를 보고 한탄하는 그 마음의 땅이 이미 불국토이니 그런 존재들이 불국토에 가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에스겔서 뒤에 보실래요? 더 뒤로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이 애통함이 잘 나오는 그 성경 구약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들한테, 그대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성읍 안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라. 뭔 말일까요? 예루살렘은요 이미 우상숭배로 썩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살려둘 자들을 딱 뭐라고 구분하냐면요, 이런 증오스러운 가증할 만한 일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탄식할 울면서 힘은 없어요. 바로잡을 힘은 없는데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이것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양반들은 양심 있고 수호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죄로 아는 사람이에요. 죄를 바로잡을 힘은 없더라도 죄를 죄로 알기만 해도 그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저 사람 뒤를 쫓아가가지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비 베풀지 말고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이 부녀를 다 죽여라. 단 이마에 펴 있는 자들만 살려둬라.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탄식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애통해하는 자들아 위로받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뉴스 보면서 애통해하시죠. 매일매일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찰나 찰나 불국토요 찰나 천국이에요. 그 마음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살벌해지는, 흉흉해지는 거죠. 잘못된 걸 봤을 때 아무도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꽤 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 정도면 되게 그 공감을 샀던 일이 점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사라질 때도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죄라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럴 수도 있지. 이래버리면 이제 거기에는 하늘에 불벼락이 내리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저건 아니지. 인간이 하면 안 되지.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곳이고, 이 감각이 점점 죄의식이 마비되는 곳이 이제 불벼락이 내릴 곳이죠. 이게 지금 천국과 지금 지옥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마게돈이라는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이제 천국과 이런 지옥의 전쟁이죠. 사실은 욕심과 양심의 전쟁, 천사와 이 사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투가 찰나 양심 이겼다가 또 찰나 욕심 이겼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심이 이기는 쪽으로 계속 복도다 줘야만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물질로 오나요? 우리 마음에 오지. 유마경도 다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토를 이룬 이들이 많아져야, 51%가 넘겨야 그 별이, 그 땅이 청정토로 변하죠. 전체가. 근데 누가 헤게모니를 지고 있어요? 지금 힘 있는 자들은 욕심이 승리하고 있고, 힘 없는 자들 중에 일부에서만 양심이 승리해서는 그 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더러운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그랬죠. 지구가 석가모니, 예수님, 뭐 공자님, 소크라테스, 양심이 승리한 분들도 계속 오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계속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늘 한탄이 나오고 애통한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헤게모니를 탐진치가 잡고 있으니까, 육바람이 잡고 있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그럼 앞으로 지상천국이 온다, 별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슨 예수님이 뭘 타고 내려온다, 그건 다 방편이죠. 실제는 뭐냐, 실상은 뭐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실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실상은 우리들 마음에서 양심이 승리한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마음에서. 그런 사람들이 힘이 모여서, 꼭 숫자의 51%가 아니라 그 힘의 51%에서 그런 분들이 이 지구를 주도할 수 있게 되면, 헤게모니를 잡으면 이 땅은 이제 천국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주에서 볼 때 여긴 천국이죠. 왜? 비양심이 힘을 못 쓰고 양심이 힘을 쓰는 세상이면 천국인 거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8가지 축복에서 온화한 자들아, 남한테 온화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아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천국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게 측은지심, 보시의 마음이죠. 남까지 배려하는 자들아 축복받을 것이다. 정의에 굶주린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그 양심의 소지심,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축복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충만해질 것이다. 천국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자비로운 자들, 또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아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 너희들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쏠 것이다. 너희들한테. 마음이 청정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이게 지금 참선 바람일 아닙니까? 선정 바람일. 다 들어있죠.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볼 수 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이 땅의 싸움보다는 조화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양지심이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자는 그 마음. 이게 인욕바람일입니다. 서로 참고 싸우지 말자는 그 마음이 있는 자리가 이미 천국이고 불국토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 사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정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니까 수호지심, 또 박해를 받더라도 양심을 놓지 않고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또 성실한 마음, 지계와 정진의 마음이 있죠. 인욕의 마음도 있죠. 사실 지금 인욕의 마음도.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잖아요. 감내하고 있으니까 인욕의 마음. 인욕 하나 더 하시죠. 인욕. 인욕의 마음. 아무튼 뭐 포인트는 지계와 정진 이렇게 잡아서 보셔도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게 지금 유마경하고 성경이 하나로 만나니까 더 재밌지 않으세요? 천국이 이제 천국에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여러분 천국에 사신다는 게 안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11조 내고 천국 가겠다 안 돼요. 11조에도 천국 가면 나는 12조를 했다. 나는 확실히 천국 맡아놨다. 아니면 난 주여 주여 뭐 충성 고백을 나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이건 인간적인 로비죠. 인간적인 어떤 마인드죠. 내가 저 사람한테 매일매일 충성 서약을 했으니 저 사람이 성공했을 때 나 무시 못할 거다. 이런 계산. 하느님하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믿습니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게. 그런 게 충성이 아니에요. 양심이 욕심을 눌렀을 때 남을 더 사랑해, 나만을 아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 이겨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랍니다. 그게 진정한 충성서약인데 많은 분들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충성서약을 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소시오패스들이나 그런 충성서약을 좋아하죠. 여러분 솔직히 남한테 그런 충성고백 시키고 기분 좋으시면 여러분 정상 아니지? 아니신 거예요.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오케이. 넌 내 부하군. 내가 너 섭섭하게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식 관계를 하느님하고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솔직히 그럼 편하겠죠. 예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과 자비, 정의, 이 온화함, 청정함, 순수함으로 무장돼 있으셔야 돼요. 마음이.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유마경 좀 미리 마태복음을 통해 유마경을 미리 보신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얘기가 계속 이제 똑같이 나가요. 지금 최고의 깨달음을 먼저 구하라고 했죠. 이게 보리심, 발보리심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구한다는 마음이요. 깨달음이 보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얻겠다고 바라는 마음이 발보리심입니다. 이게 발심이 이제 보리를 빼버리고 발심 그래요. 그냥 줄여서.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 발보리심이에요. 즉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즉 최고의 보살도를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발심하는 겁니다. 저게 발심도 쉽지 않아요. 상이 잡혀야 발심을 하죠. 즉 내 목표가 분명해져야 발심인 거거든요. 아 나는 분명히 이런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마음에서 또렷한 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의 길이 자리이타의 길인데 나는 걷겠습니다. 이 발심이 찰나라도 이루어지면 거기가 정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정토가 너희들 것이다. 이 말하고 통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이게 잘 맞지 않습니까? 무량수경에 보시면 몇 가지만 보시면 이게 서로 통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극락의 규주인 아미타불의 48가지 소원과 상당히 통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유마경 내용이요. 아미타불의 과거 법장 비구 시절, 아미타불은요, 과거의 법장 비구 시절에 세 자제왕불, 세상에서 제일 자유자재한 왕이라는 그 부처에게 48가지 서원을 세우고 지금부터 10겁 전에, 사실은 더 오래 전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겁 전에 그런 아미타불이 되어서 서방의 극락정토, 천국을 여시고 극락정토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의 교주로서. 근데 대표적인 서원 몇 개만 볼까요? 이 말하는 흐름 보세요. 네 번째 서원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사람과 천신들의 모양이 동등하지 않고 잘나고 못남이 있다면 부처의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처가 됐을 때 내 불국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잘나고 못난 것 없이 평등해야 됩니다. 라고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불국토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겠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겠죠. 내가 부처가 됐을 때 시방의 모든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기면서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 이름을 열 번만 염하면 제국토에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단, 오역제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오역제면 이제 불교에서 살벌한 죄죠. 이제 막 부모 죽이고 부처님 비방하고 막 이런 죄예요. 승단에 해 끼치고 승가에 해 끼치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요. 이것도 이래도 가요. 가요. 일단 가요. 데리고. 지옥 갈 사람들도 데리고 가거든요. 가서 거기서 정화시킵니다. 또 그러니까 정화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것도 데려가겠다는 사상이 이제 또 나오니까. 자, 아무튼 지금 이런 말하고 지금 유마경의 그 논조랑 비교해 보시면 자리의 마음을 확고히 그 세우고 성취한 이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타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이 만든 극락, 스스로 부처가 돼서 자리죠. 자신의 법계를 정화해서 자신을 이롭게 해서 부처가 돼서 만든 불국토에는 이타를 위한 또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도움받을 중생들이 그곳에 태어나서 도움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부처가 됐을 때 시방 중생들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공덕을 닦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 제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죽을 때, 임종할 때 제가 여러 대중들을 거느리고 보살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다면 부처의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국토의 얘기가 아니라 마중 나가겠습니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부처가 되면 저를 간절히 저를 믿고 제 국토에 태어나길 원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보시면 이제 방편이죠. 아미타불만 열심히 믿으면 불국토에 태어날 수 있고
그분이 내가 죽을 때 마중 나오실 거다. 이런 내용들은 놀랍게도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장한 거죠.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영생을 얻게 해줄 거고, 영생을 얻게 해줄 거고 천국에 데려가겠다. 실제로 그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순교했을 때 하느님이 마중 나오십니다. 하느님을 예수님 보고 죽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량수경과 성경, 유마경, 지금 법화경 이런 경들은, 화엄경들은 좀 하나의 문제의식 속에서 그 나온 글로 보고 연결해서 보셔야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지 않으시죠? 제 얘기 듣고 충격받으실 정도면 제 강의 참 권하기가 좀 힘들고요. 오, 요거 쌈박한데? 그러면 계속 보시다 보면 뭔가 느낌 오시거든요. 기존의 시야에서 절대 못 보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새로운 게 보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보실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가는 곳에 그대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내가 가는 천국에 지금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불경으로 말하면 칠지팔지의 천국 천상정토로 가셨겠죠. 가시면서 그대들은 나를 지금 따라올 실력이 안 돼.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 또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대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게 뭔 내용인지 아세요? 하늘에도 여러 하늘, 유대교 이래로요. 유대교부터 하늘이라고 단수로 안 써요. 복수로 써요.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하늘도 여러 층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하듯이 하늘나라에도 여러 층이 있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여러 하늘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은 좀 그 티오가 다 한계가 있어서 너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내가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나라도 층이 많고 넓다. 그러니까 다 데려갈 수 있다. 데려갈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의 거처를 미리 준비하러 가겠다. 하지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거처들을 준비하러 가겠다. 가서 그대들의 거처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그대들을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머물게 할 것이다. 요 말이요. 오묘한 말씀인데 이때 다시 온다는 게 언제일까요? 다시 와서 데려갈게.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거처하게 해줄게. 천국은 머물 곳이 많아. 천국이 사실 알고 보면 거기도 다양한 또 하늘들이 있어. 그래서 근데 모두 뭐죠? 모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극락의 교주가 아미타불이듯이 천국의 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서 천국 경영해야 되는데 그곳에 많아. 머물 곳이 많아. 또 차원도 다양해. 너희 머물 곳도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가서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어. 내가 다시 와서 그대들을 데려갈게. 근데 이게 극락정토 사상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은 분명히 7지, 8지 이상의 불국토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높은 천국에 계시겠죠. 기독교적 교리로도.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천국을 지금 그 하늘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에 공간이 많아. 그런데 내가 가서 준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은 다양한 차원의 하늘들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머물 곳은 내가 좀 가서 준비를 좀 해야겠어. 그리고 나중에 너희 따라올 수 있어. 근데 내가 다시 와서 데려갈게. 근데 이 이후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온다고 하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다시 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찾아 읽으시면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만 나를 볼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얼마 안 돼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죠.
그때 성령이 강림해서 사도들이 성령 안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경지에 이르러요. 진정한 칭의 단계가 들어가죠. 그 양 칭의의 단계에 들어간 사도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천국에 살게 해줄게. 즉 지금 뭔 얘기예요? 살아서 천국의 영주권이 나와버린 사건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어. 내가 너희들 머물 수 있는 천국을 열어줄게. 아직은 안 열렸어. 준비하고 내가 해서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확실히 열어버릴게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바로 국적 받을 수 있게 열어버릴게 이겁니다. 지상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지상에 살면서 바로 천국에 살 수 있게 열어버릴게 하는 이야기로 보셔야 맞아요. 이상한 얘기죠. 지금 천국 영주권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지금 예수님 소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대통령님은요. 우주에서 보면 한 구청장 정도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딱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지구에 오셨을 때 구청장 중에 좀 저기 로마 구청장한테 시달림 당하시고 이스라엘 어디 뭐 막 군수한테 시달림 당하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 써놓기를 그분이 본인 다스리는 백성한테 왔는데 무시당하고 그 이렇게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대통령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못 알아본 거죠. 근데 베드로나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럼 불교 신자들이 섭섭해하니까 아미타불이요. 관세음보살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의. 그러면 정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내 소속이 어딘지, 어느 법계에 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토의 법계에 살고 있어야 돼요. 찰나라도 살아보면 맛을 아실 거예요. 그 세계. 여러분 언제가 정토에 사실 때예요? 참나 상태에서 지금 보고 계시면 정토에 사시는 거예요. 참나 상태가 여러분 내면의 51%면 정토에 속해 계신 거예요. 영주권은 나온 거예요. 시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한테도 너희를 영주권 내가 줄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주권만 나오면 거기 천국의 영주하에 보면 알겠죠. 여기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 대통령인 줄 아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다 예수님 하느님이라고 난리 친 거예요. 아니 천국에 살아보니까 거기는 대통령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빛이자 생명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량수 무량광이. 무량수 무량광이 대통령 이름이에요. 지금 무량수 무량광. 불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빛 생명 불이죠. 빛 생명 불. 이게 아미타불입니다. 무량수 무량광불 빛불 생명불. 저의 뇌피셜입니다. 뭐 믿으시려면 믿으시든가요. 아무튼 자명하면 믿으시고 아니면 마시고. 하지만 재밌죠. 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 하나랑 같다. 겨자씨 하나리요. 이게 그 가성비 최고 그러듯이 부푸는 거 최고입니다. 비율이 씨알에 비해서 그 겨자나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씨알에 비해서 최고로 부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으나 땅에 뿌려지면 어느 식물보다 크게 부풀어서 하늘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천국이 이런 거다. 이 천국이 뭘까요? 성령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령이요 겨자씨보다 작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배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리 이탁. 나도 좋고 남들까지도 그 나무에 와서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이게 지금 정토로 비유해도 똑같지 않을까요? 정토는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그 나무가 자라면 자리 이탁이 가능해져서 모든 중생들이 너의 겨자나무에 와서 쉴 수도 있을 것이다. 너의 불국토에 와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내가 장차 만들 극락정토에는 잘나니 못나니 없이 평등해야 되며 내 이름만 내면 모두 그 정토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며 내가 마중 나가서 맞이할 것이다. 그 정토에 들어온 이들을. 이게 자리 이탈을 갖춘 보살의 양심적인 선언이지 꼭 이런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그 방편이란 것도 막 나온 방편이 아니라 양심상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싶어지지 않나요? 내가 진짜 내가
불성을 깨달아서 성령을 깨달아서 내가 사도가 되고 보살이 된다면 진짜 내가 사는 땅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 있게 하고 싶다. 이 마음 안 나오세요? 나오시지 않나요? 아미타불은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다라는 방편으로 사람들을 또 가르친 게 이제 아미타경 같은 정토종의 경전들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마음을 품는 게 그 마음 자체가 정토다. 아미타불 내면에서 이 터져나오는 저 양심의 선언들이 다 그게 정토인 거예요. 그분 내면에서. 그 불국토에 한 기운이 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꼭 정토, 왜냐하면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이 내용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그런 그 양심이 구현되신 분이 사는 곳에 나도 같이 태어나서 함께 그곳에서 양심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믿으시면 좋겠고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자들한테 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내가 사는 곳에 너희들 또 오게 해주겠다. 그렇죠? 내가 다시 임하면 너희도 나랑 늘 영원히 만날 것이다. 베드로 이제 이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성령을 내가 보낼 건데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하고만 함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 때문에 나랑 아버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삼위일체 신 있죠. 성령, 성자, 성부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성령만 만나고 성령의 뜻대로 따르기만 하면 이게 그러면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살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 천국과 영생 사상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만 믿으면 성령이 임할 거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 지금 그 아미타불이나 유마거사 그 지금 유마거사가 하는 말은 아니지 유마경에 나온 이 가르침들과 하나로 통해 있다. 저기 5분 쉬고 다시 나가겠습니다.